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아버지 만든 땅은 저주가 삼켜서 이제 이 땅의 임금은 붉은 홍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을 찾아주시고 영을 잡고 영을 따라가는 모든 악인들을 불러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만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이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 지식도 버리고 오직 기록되었으므로 갈 수 있도록 이 밤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13장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만치 봅시다. 오늘 저녁에 진노의 병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지날 수가 없습니다. 전합니다. 그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왔습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모세의 사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도 안 듣든지 듣든지 진노의 변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요. 그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인데 누가 바벨론을 뒤집어 먹냐? 핵심이 고레스입니다. 본문에 나와요. 17절에 메대사람. 메대사람 다니요. 파사사람 고레스를 했죠. 그 메대파사가 바벨론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오늘의 메대파사는 누구냐? 우리가 사는 한국이 요 동방 메대파사 고레스 시대인데 바벨론 소련을 박살내야 돼요. 박살 난 지가 몇 년 됐어요? 글쎄, 한 40년 됐나? 예? 43년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은, 짐도 먹고 있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43년 동안 계속 풍년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풍년이 없었어요. 만난 풍년들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님 빚으세요. 이렇게 산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난 많이 봤어요. 그거요. 기후 절약해서. 비안 오면은, 산에 갑니다. 동네 어른이 가서 절하고 울고 막 비 좀 달라고 그러면 비가 조금 오긴 나요. 그 마귀도 비를 조금 주긴 줘요. 그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지금 옥토입니다. 간정했지요. 수리시설 또 댐 뭐 물이 없어서 뭐를 심지 못한다. 그 옛날 말입니다. 그 금년에는 조금 애가 탔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댐이 많아 오늘 이렇게 인도물을 다 써놓을게. 그렇게 새로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늦게 부어줘가지고 금년도 풍년이요. 하나님 거짓을 못 하셔.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병기다. 드세요. 그럼 되라고요. 근데 대표는 고랬어요. 그것을 고래서 단체가 되면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막대기 아수르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끼리 사는 새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진노의 병기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 멸해버린다. 이 땅이 뭐냐? 바벨론 땅, 공산주의, 이방 종교, 불신자, 악을 싹 취하고 선만 남깁니다. 자, 진노의 병기. 응? 아까 왔어요?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이 본문 잘 봐요. 진노 병기가 어디서 오느냐? 이사야가 예언하던 유대 나라에서 제일 먼데. 그게 동방 한국이요. 그 스가랴 6장에도 순이 나오는데 순이 어디서 나가? 먼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 스가랴는 어디 나라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요. 한국이요? 아니요. 저쪽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거기서 예언하기를 여기 말고 저 먼 데서 순이 나와서 성전 짓는데 그 스가랴가 전가 그 순이 여기 있어요. 따라서 나는 순이다. 스가랴가 증거했다. 나는 진노병기다. 이스라엘이 증거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빛이 땅에 비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봤는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된 건세 준다. 그리고 46년 지었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성전하는 멋있게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대 나라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집을 지어놔야 그래야 순종하겠지. 집을 46년 지었다니까요. 저 여의도 63층 몇 년 지었어요. 그것도 모르지 또. 4년. 예? 저기 롯데 105층은 몇 년이 알아요?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몇 년 지었어요? 7년 하고도 6개월.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13년. 더 멋있게 지었어요. 그 여신 초림 때 와보니 참 집이 번들번들 한 층은 금이고 한 층은 돌인데 잘 지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야! 이거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에 딱 지어줄게 멋있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3일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 뜯는 것도 매달 뜯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지식, 내 자신을 초월하세요. 초월이 뭐요? 넘어가. 무조건 넘어가. 진도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하나님 농사 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좀 알맹이 되라고 열매 되라고 첫 열매 14만 4천 개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분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영이 와서 성령이 우리를 열매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러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 믿어줘야 되지.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서 나는 선한 목자야 놀고 있다. 안 믿어 백성들은. 그래도 해야 돼. 나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나는 진노병기요. 안 믿어도 해야 돼. 안 믿어도. 그 여러분 믿죠? 고레스 믿죠? 옛날 고레스 죽었지. 이제 새로운 말세 고레스 왔다니까요. 그 이름이 마에선 하스바스요. 그 모든 선지가 뭘 증명하느냐?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 예수 초림 때 베드로 단체, 재림 때 요한 사도 요한 단체, 응? 순회 단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못 한다니까요. 이 하나님 성경은 진리고 영생입니다. 이걸 읽고 들은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고집불도 안 돼요. 성령 힘 세라니까 내 믿음이 자빠졌네. 자빠져. 성령 힘 없으면 자빠져요. 행정 2장에 오순절 성신이 마음이 맞죠? 다 자빠졌어. 다 자빠져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 났어. 응? 그 사람이 달라야 돼서 전부 집 팔고 땅 팔아서 돈 갖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천국 공사 가서 주님 만들어 갔는데 뭐 지금 뭐 피를 보면 피란 영혼이요. 그 사도행 2장 3장 기록되잖아요. 다 통용하더라. 니 거네 거 없다. 니 거네 거 없어. 우리도 다 팔아서 뭐하러 가볼까요? 집 팔고 땅 팔고 화산손들 봐. 집 팔고 땅 팔고 돈 팔고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같이 5개월 역사합시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탐심이 허락을 안 해. 탐심이 제로 원죄요. 그래서 초막절에 남종 여녀에게 때리면 7명이요. 그 때린 사람은 다 녹아져서 니 거네 거 없어 통용으로 써요. 그런 데가 옵니다. 5개월에 초막절. 그돈 있다 없다 잘한 거 없어요. 다 내고요. 열방 생물도 우리 거고. 왜? 진노병기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물로 고기 잡다가 하늘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예? 이 지구촌에서 딱한번 있는 열쇠. 예? 대단하죠? 근데 누가 알아줬어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 열쇠 받았으니까 알아줬어요. 어디? 욕만 해 욕만 해. 그래서 베드로는 열쇠 받고 피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파가 받았어. 피파기 뭐요? 복이요, 저주요. 나도 진도병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용이 입을 벌리고 뜯어먹습니다. 그게 저주요, 복이요? 복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에게, 가정에서, 교회에, 우리 민족에, 세매 장막에서, 전 세상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왔고,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포도라고 맞습니까?
그 들포도요, 참포도요. 그 안, 왜 유대인 안 믿습니까? 아,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태어나서 나세돈 산다 갈릴리에서 회개 외치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참포도라는데 왜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똑똑이요, 가자요. 헛똑똑이요. 똑똑이도 헛똑똑이 있어요. 헛똑똑이. 세상은 아무리 알아도 성경은 헛똑똑이에요. 여러분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순종하게 똑똑이죠. 이거 읽고 듣고 지나가면 헛똑똑이에요. 뭐,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은 사람? 그럼 듣기 좋은 사람? 진도 변경 지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을 삭제 한다는 거예요. 안하게 돈에 가서. 그렇게 신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7절에 보면 요 답이 있어요. 도대체 진도 변경 누구냐? 17절 봐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메대의 파사 아지요. 다니엘 5장에 여기 짝이 있어요. 바벨론이 70년 지나면 없어져 있대요. 그 누가 뒤집었느냐? 진노병기 누군데? 메대 사람, 다리오, 파사 사람, 고레스. 예? 이두 사람이 메대 파사가 동방 독수리인데 지금 될 일을 2500년 전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 내가 하나님인데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이에요. 메대 사람이 하늘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심판은요 용서가 없어요. 2000년 은혜는 용서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이름 없이 용서해요. 7번 이런 7번 무한정으로. 그런데 진노날은 한 번도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바벨론 맞죠? 그 바벨론은 뒤집어놓은 사람이 진노병기인데 고레스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이죠. 유황불 받아 내렸죠. 거기서 도망간 사람이 노시죠. 예? 도망가서 딸들 데리고. 그래서 딸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씨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술 펴가지고 술 취했을 때 동침해서 모아 까먹었단 말이에요. 잡족들이.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장 보면은 모압의 패망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쵸?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지요. 이게 노세 아래에서는 잡족들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 지구 종말에 될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그런데 두 번이거든. 구약 종말, 그게 바로 신약 종말이다. 얼마나 믿기 쉬워요. 출애굽이 마태복음이다. 출바벨론이 계시록이다. 이기고 또 이겼다. 두 번. 예? 그리고 귀를 열어야 이걸 깨닫고 알아듣지요. 귀를 막으면요. 분명히 흰 건 종이고 까만 글자야.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을 못 깨달아요. 들고만 다녀. 빈등이야, 빈등. 예? 성경은 등불이죠. 그럼 앞으로 비춰줘요? 앞이 하네요? 그 눈을 감아도 앞이 보여요? 소련이 보여요? 스룹바벨 보여요? 진도 병기도 보여요? 그건 알곡이요. 진도 병기 재단에 와서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예 또, 소경이야. 길목거리.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하는데 출애굽 17장에 물이 봐 반석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백성 물 달라 그러지 내가 물인데 물은 반석을 쳐서 깨야 나거든 그 내일 아침에 내가 반석에 와서 딱쓸때너눈안 감고 네 지팡이로 네 머리를 딱쳐 머리를 치면 이 뚫어져 물이 나잖아 머리 뚫어지 보통 아니야 머리 뚫어져 하나님 머리 뚫어졌어요 나도 뚫어지지만은 그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머리를 칩니까? 네 백성 물 달라고 하잖아. 방법이 밖에 없어. 나를 치면은 반석이 딱 터지면 너 백성 먹고 남는다.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거 안 알려줘도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노병기가 뭐 하느냐? 소련을 박살낸다는 거야. 그 알려주고 보여준데도 저 박근혜 70일 배사살 목 잘렸죠? 예? 다니엘 5장 매네매네 대기로 가신 다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못 믿어.
따라합시다. 보여줘도 못 믿어. 왜 못 믿어? 뭐가 못 믿어? 믿어야 되죠? 근데 유태인들은 독사시켜 안 믿어. 예수를 잡아 죽겠다니까. 그게 독사요, 사람이요. 독사지. 뱀이, 뱀이. 뱀이 아담 잡아먹었지만요, 응? 하나님은 다른 아담 보내서 살렸다니까. 그래, 백성들이. 오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눈 감으세요. 탁 치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자, 에덴에는 물이 많아요. 그 썩은 물이요. 그 먹어도 계속 죽어야 돼. 영생이 아니요. 호렙산 반석의 물은 생수라니까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 날 이월절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뼈다귀는 안 먹었어요. 불태웠어요. 이 뼈다귀는 나중에 초막절 때 먹을 게 있게. 이월절은 살과 피만 먹자. 그래서 애기들 왕궁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장관 아들도 죽었어요. 진짜마다 조상이 났어요, 정월 14일 날. 근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이 사람 병든 자도 병이 나지, 안 죽었어. 신기하다, 이게. 이스라엘 집에 죽은 사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앞으로 초막절도요, 지구석이 다 죽어도, 이 수룩바벨 말씀 들은 사람은 그 지구석이 다 살아. 그게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사람이 죽었다, 14일 날. 그 이스라엘도 죽었다면요, 분별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아니요, 애굽이지. 알아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이적 기사로 죽을 것도 병 고쳐서 안 죽고 죽어도 15일에 죽어라. 14일은 안 죽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성격이요. 귀신은요, 변덕쟁이야. 손뚜까, 손대까, 손뚜까, 손뚜까. 모세가 재앙을 치면요, 손들었어요. 근데 재앙을 거두면 또 내려와서 또 강팍한 마음으로, 야! 히브리 잡아봐. 누가 앞에 똘 바꾸고 일하겠느냐? 빨리 잡아. 강팍하게 돼서. 막, 마병이 막 출동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세 단체는 걸어서 가는데,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바다가 막혔어요. 네 손에 이게 뭔데? 지팡이지요. 이게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 쭉. 처지로부터 같이 이렇게 밤새도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착착착착 갈라져 큰 길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좋긴 좋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진도병기요. 이집트 400여 마리 박살내버렸어. 그렇게 한국 받았거든.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그 바다에 죽었어. 다 죽었어. 그 이스라엘 다 살았어. 같은 바다인데, 같은 시간에. 큰 이적이죠. 하나님 사람도 알아봐. 얼굴 보면 알아봐서. 이건 애굽이다. 이건 이스라엘이다. 오늘 밤 여러분 얼굴 보면 요건 가짜다. 그거 진짜로 알아요. 그럼 진짜 손들 봐요. 진짜? 그럼 가짜! 가짜 손안 들어? 위에서는 이슈와 장르는 알고 있어요, 지금. 중심 보거든. 여러분, 중심을 봐봐요. 얼굴 안 봐요. 응? 중심.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일곱 명을 하는데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애쓰는 데. 그날부터요. 택한 사람 마음이 좀 온유하고 겸손해. 그 불택견이 협박하고 싸움 잘하고 소리 지르는 불택 같아.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다녀도 싸움 잘하고 빽빽 소리 지르는 아무것도 불택자 같아. 안 그래요? 아, 구약을 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그럼 노예 생활 400년 마치고 건너왔다면은 이젠 자유지요. 해방받았죠. 그 농사 짓나, 수입을 하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줘야 돼. 만나를 매일 아침 주는 거지, 만나를. 만나가 뭔지 알아요? 맛있는 게 만나야. 맛있어. 새벽에 계속 내리는 거야. 새벽마다. 낮엔 안 내려요. 새벽에. 그 새벽에 태야 되지. 새벽에 달면 만나도 못 먹어. 그런 뜻이 있어요. 만나가 새벽에 내려, 밤에 내려. 새벽에. 그 일찍 나가서 걷어가지고 또 볶고 먹고 이제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늦잠 자 버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토요일이 안식이거든요. 안 줘요. 토요일은 만나를 안 줘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에 이틀분을 모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안식을 잘 지켜놓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고 없으면 6.25산 이렇게 새벽에 걷어들여야 되는데, 안식을 안 주니까 미리 금요일날 이틀분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은요, 알았다. 월요일날은 일주일분 모아놔서 일주일분. 혹시 잠자다가도, 미리 갖다 놓으면 먹을 수 있게. 그, 벌기가 나다. 구덩이 벌기가 다 파먹어. 하루뿐만 해야 되지. 이틀만 갖다 놓고. 구덩이도 날짜 알아요. 안식일 알고. 오래 알아요. 예? 참 신기한 교훈이요. 그러게 이스라엘이 꼼짝없어. 꼭 매일 하루하루만 걷어야 되고. 금요일에는 이틀만 걷어야 되고. 예,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주 보면요. 이거 만나면 먹고 못 사겠어. 왜? 힘이 모자라. 음식은 여러 가지 먹여 육체 힘이 나는데 매일 만나면 먹으면요, 매일 힘준 것을 먹으면요, 쓰러집니다. 예? 그 남자 힘이 없으니까 영 살맛이 안 나는 거라. 예? 여자를 봐도 저기 개인과 손가락 아무 생각이 없어. 남자가 여자를 볼 일이야. 예, 정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애굽 갑니다. 애굽 생활, 저 강제 생활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마늘도 없고요, 파도 없고, 전구지도 없고, 전구지 맛있던데? 전구지. 부추, 응? 고기도 없고, 수박도 참외도 없고,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다시 홍길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둬서 박살 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이 문제지, 먹는 게 문제냐? 응? 구원이 문제지, 내게 육체에 필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젖과 꿀 먹으러 가는 데죠. 요단강 건너면. 큰 바다는 건넜는데, 보세요, 지팡이로. 황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는 요단강이 막혀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야 모리아산 가는데, 거기 가라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두번 하고,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이 안 보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보여! 십계명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이사실 안 보여. 세일이 안 보이고, 진도병기도 안 보이고, 만에 살 하사와스도 안 보이고, 스가랴스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여러분 보입니까? 이사 실장 봤어요? 8장 봤어요? 십자 오직 진도병기 아수르 봤어요? 우리가 아수르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국을 박살내고 우리는 바벨론을 박살내. 그게 하나님의 손에 진도병기가 되어야 된다. 14만 4천 명. 알았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예레미야에게 줬어요.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이 뭐냐? 회복. 치신 회복이다. 그 바벨론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5장 좀 봅시다. 그러면 자,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나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나 똑같은 예언인데 역사는 메데파사 역사요. 그런데 다니엘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절입니다. 벨살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죽을 때요. 잔치하고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70은 됐어요.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잡아다가 70년 종을 쐈으니까 끝이 났어요. 근데 끝이 나는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여 함이었더라. 술 먹는 거 좋다 이게요. 죽을놈 술 먹고 죽어야지. 그런데 성전에 그릇을 왜 갖다 먹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릇이 있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셨으니 그게 보통 죄가 되느냐? 보통 죄가 아니에요. 죽을 죄예요. 그렇죠? 한장 넘겼어요. 23절에요. 이제 벳사살이 하나님께 교만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느부갓네살도 교만했어요. 그 말합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 신상들을 찬양하며 하고, 지금 WCC가 이겁니다. 다원론, 모든 신은 하나다. 모든 신은 구원을 준다.
부처도 구원 준다, 알라도 구원 준다. 그 서울에도 목사 그 말했어요. 알라도 구원 준다. 그 자기 동생이 불교 다녔는데, 동생 왔는가? 뭘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네. 그 말했어요. 목사가, 동생 보고. 누군지 알죠?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래, 불교도 구원 있다. 그 동국대학교 강연에서. 여러분, 불교는 막이 아닙니다. 저거 찾아봐야 돼. 우리 그거 왜 갑니까? 그 불교 30명이 중에 옷 벗고 신학교 목사 되었잖아요. 그저께 우리 교회 중 하나 왔다고 했네요. 봤어요? 안 봤어? 누구야? 누구야? 봤으세요? 그걸 뭐라 해서? 이 중놈아. 예수 그 구원이지 부처 구원이야? 야단 안 쳤어요? 중도 참 답답할 거야. 아무리 목 다쳐도 마음은 답답하지. 응? 불경을 읽어도 구원은 없지, 응? 그래, 나오면 밥도 굶어 죽겠지. 그렇게 우리 찾아본 것 같아. 여기 뭐 하는가 가보자. 그래, 책, 계시록 줬다면. 그렇지. 택했다면은, 밤에 일다가 성령이 탁 때리면, 가슴이 딱 열리면요. 교회로 와야 되지. 불교에서만 되고. 그래서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강대국들 말이요. 7불, 10불. 하나님이 세워 쓰고 버려요. 그 용의 새끼들인데, 그 용을 잡는 그 무기가 누구냐? 진도병기요. 예? 그 에집트를 때리고 쓴건 모세지요. 모세가 진도병기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란 말이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안 믿어요. 모세하고 왜 장가 갔느냐? 지도 가시면서도. 남의 장가 가는 거 간섭한다.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민수기 12장에, 여러분, 그때 모세가 민수기 12장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80살이요. 모세는 40살 장가 갔어요. 이드로 집에, 십보라 있게. 그 아들 낳았어요, 게르솜. 그렇게 민수기 내용이 헷갈려. 이게 구스 여자가 십보라인지, 80살 때 또 장가 갔는지, 그 전에 여자를 만났는지, 성경이 분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장가 갔다 해! 그 장가 갔다 이게. 누가 장가 가서요? 모세가. 그럼 형님, 누나가 박수 쳐야 되죠? 결혼식이니까? 예? 박수 썼어요? 벌거 뜯었어요? 아니,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이 나왔다면 박수 치고, 또 장가 가도 덮어줘야 되지, 응? 지도 장가 갔으면서, 지도, 미리암 시집만 가서? 맞다, 이거. 근데 왜 남의 장가 가는 걸 찌르고 왜? 벌거 뜯어. 그 하나님 와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겁도 없이 모세가 누구야? 모세가 나야. 나 같은 종이야. 내가 쓰는 종이야. 온유, 충성이 대단해. 너희들은 그 근처 오지도 못해. 근데 모세를 겁도 없이 너희들이 비방하고 야단 쳤어? 장가 갔다 왔고? 그 구스 여자는 까만 여자거든요. 구스 애매 밀려도 까만 자. 하여튼 하얗든 노랗든지 까맣든지 결혼은 결혼이 했다 이게요. 그걸 가나안 복지 가는 게 목적이지. 응? 남의 가정을 파헤쳐서 됐다 안 됐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나도 장가 갔는데 말하면 돼안 돼? 니도 갔잖아. 응? 뭔 말인데?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남의 말 잘해요. 응? 모세 장가 갔어요. 응? 그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모세 자기 하나님 관계지. 그 하나님 모세를 막 극찬했어. 이 지구에는 이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이 진도병기 마이를 하소마서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요? 대답해봐요! 잘 알아? 그럼 가정도 잘 알아? 이 세상에. 잘 안다며! 성경 이론 가정이에요, 미가 7장에. 예? 아브라함도 장가 잘 갔죠? 아들도 못 낳는데? 그래도 잘 갔어. 그래, 90일에 쌓들 났다니까. 예? 아니, 처음엔 뭐 고난해갖고 잘안 돼도, 그때 가서 끝만 맺으면 될거 아니에요? 이삭이 누구 아들이요? 이삭이 엄마! 사라. 몇 살에? 90살에. 그 종의 가정은 애로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느냐? 내 일은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내가 두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그 말씀 이루어야 돼. 처음에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사명은. 공적이랑. 사명자일 때만. 사명 없으면 마귀가 오질 않아요.
왜? 그 쥐새끼인데 뭐. 쥐새끼 다 잡아먹을 건데 뭐. 마귀 사명은 아브라함만 공격. 예수만 공격해. 스룹바벨만 공격하지. 우리 제단만 공격하지. 다블CG 괜히 공격 안 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인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예? 우상 숭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은과 금과 부직개를 다 가져갔어요. 70년 동안. 그게 70년 됐거든요. 그때 쓰는 종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진도병기가 누구냐? 오늘은 스룹바벨. 왜? 하나님 도장맺겠죠. 우리 교회 하나님 도장맺긴 재단이요. 학교 2장 23절에. 그리고 세가랴사장의 7절에 머리돌이 있어요. 다른 줄이 있어요. 머리돌 내놓으면요. 태산이 무너져. 태산이 7머리 10뿌리인데. 43년 전에 무너졌어요. 75년 5.15에. 근데 눈이 안 보여. 성경을 이루어졌는데. 그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못 기다리잖아. 그렇게 밥 먹고 기다리. 그게 풍년 줬잖아. 못 믿겠어요? 그 북한이 망했어요. 65년에. 그래, 징조를 줬어요. 천의 아들 낳았어요. 성탄절이 북한, 소련, 아니, 북한, 중공 망하는 징조가 성탄절이요. 굉장한 비밀 아닙니까? 이것만 알아도요, 밥맛이 난다고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천의 형태가 무슨 징조인지 몰라. 내용은 알아요. 근데 출발점은 몰라가지고, 무슨 질문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아는 목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 이루어진 것도 비밀이고, 지금도 비밀인데, 그 바벨론 왕이 뭐 최고 왕 아닙니까? 그런데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교만에 꽉 차서 다니엘 사령에 땅속 나무인데 잘랐잖아. 7년 동안. 근데 이 베사살이 그런 존재인데, 잘린 건데, 그걸 모르고 술 먹고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초막전인데. 자, 봅시다, 그럼. 24절,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왕이 술 먹는데 앞에 맞은편에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글씨를 읽을 사람이 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어요. 성경요,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민인데 선언약을 몰라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그 쉬운 선언약. 선언약을 세우리라, 선언약을 이루리라 했는데도 그걸 몰라. 선언약. 오늘 한국 교회도 한국 신학교 많잖아요. 세일을 몰라요. 어제 새벽에 내가 2시 반에 일어났는데 기독교 방송 같으면요. 목사님 설교해요. 그저께는 김경욱 목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못하기 때문에 세일을 행해서 합니다. 그 세일. 여러분, 그 세일이요? 세언약이지, 등신아. 아니, 강사가 세일과 세언약을 분별 못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렇다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설교 보냈잖아요. 세일이 뭔지도 모르고 세일을 말하면 되나? 이 등신아. 아니요? 그러면은, 모세 백성들이 1500년을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양자와 제사했는데, 예수가 어린 양으로 왔어요. 응? 십자가 걸머지는데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그, 물어보고, 또 때려보고, 그래서 그러다 죽여봤어요. 그게 인간이요, 사탄이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사탄이 되가면 사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속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 사탄이요. 냉정히 말해야 돼요. 이 본문들 안 믿으면요, 그 속에 사탄이라는 거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 잘못됐다 할 때, 너 애비는 마귀야. 했죠? 맞습니다. 유태인들은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 예수님 결혼 안 돼요. 결혼될 수가 없죠.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들도 미쳤다. 사실 지가 귀신인데. 예? 여러분 귀신 손 들어봐, 귀신. 귀신 손 들어봐라고요. 없어요? 귀신 다 나갔대? 어젯밤에? 안 나갔어요. 귀신이 우리 속에 자꾸심을 주고, 공격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다 가도 난안 간다고 못 갔네. 그 귀신이요. 따라서 다못 가도 나는 가. 크게 다못 가도 나는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안갈 거야, 그럼? 가야지. 거기 가야 돼. 갈 거기 가야 돼. 그 베사사랑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 낙방 목자리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도 몰랐을까요? 아이고, 무슨 예레미야 25장에 연대를 생각하잖아. 70년이면 바벨론은
없어지고 매립하사 고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응? 들어봐요. 25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시나 꼭 염소원 소리 같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시 우리나라 말 아니고 원어의 원어. 그럼 그 해석을 해놨어요. 인간이 모르니까 이 왕이 먹는 왕이 술 마시는 마침 벽에 쓴 글자가 이 글자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시 이걸 몰라가지고 왕이 막 물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무릎이 떨리는데 졸음 올까? 예? 무릎이 막 겁이 나서 더더 떨려. 무릎이 떨려. 그냥 세상에 살다가 놀라가지고 무릎이 떨어져서 있었어요? 없었지? 편하게 살아가지고. 응? 무릎이 떨릴 때, 기가 막힐 때. 응? 떨릴 거 아니요? 이 바벨론 왕이 무릎이 떨려. 글자 때문에. 그 단에 들어서. 왕이요? 그 너무 떨지 마세요. 이 글자가 이것입니다. 왕이요? 70년 끝났습니다. 오늘 밤에. 그 당신 죽으려고 성전에 그릇 갖다 술 파먹으니 올 밤에 죽습니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70년 그것을 막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끝났어. 그럼 536, 자, 606년에서 70년 빼면은 얼마요? 536년. 그때가 다리오 왕. 자, 고레스, 다리오 밑에 고레스입니다. 그 538년은 큰 다리오, 다리오가 둘이요. 학에서 다리오는 작은 다리오고,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베사살 다음에 다리오 왕이 2년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계속 정치하는 거예요. 27절, 대개는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요. 여러분 저울에 달면 몇 근 같아? 100근이 만수라면, 저울 달면 한 60근은 나가겠지? 50근은 불합격이야. 몇 근나 같아? 하나님 우리 저울 달으면 하나님 저울에 달리면은 나는 몇 킬로 나갈까? 지금 몇 킬로요? 70킬로? 말하가네. 아이고 80킬로? 거짓말이야. 무슨 80킬로? 60킬로가 안 나가지. 내가 80킬로인데. 그럼 합격이다. 몸은 합격이 됐어. 그런데 40킬로 불합격이다. 이거는 몸무게가 아니고 사람의 인격. 인격을 달아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학회하면 이거 사람이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저울 달아보기 부족해. 이거 짐승이다. 하나님이 베사사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왜? 너무 거짓되고 사람도 아니야. 교만해. 그래서 저울로 달아본다고. 하나님 인생을요, 채찍으로, 인생 채찍으로. 저울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글자 내용이. 왕이요, 이제 예레미야 예언까지 70년 됐는데요. 오늘 밤에 왕이 죽으면은 이 바벨론은 수박 딱 자르면 몇개 돼? 두 개지? 그래서 하나는 메대, 하나는 파사. 예? 메대 파사. 다니엘 2장에 우상이 나타났죠? 머리가 뭐요? 머리가 몇 개요? 하나. 아, 돌이요? 금이요? 금! 뭐, 바벨론이요? 그다음 그 밑으로 이렇게 뭐가 되었냐? 팔이 두 개지? 오른쪽 팔, 왼쪽 팔. 그래서 하나는 메대 파사. 둘로 나뉘었어. 아, 메대 파사. 그 다음에 이 가슴 밑에는 배때기지? 배때기 노신데 헬라요. 그 다음에 하체는 신학인데 다리가 두 개지요? 다리 세개 있어요? 두 개지.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그 발가락 절반은 철이요, 철로 지내겠죠? 그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주의 뜬돌이 나타났죠? 그 우상 어디를 쳤어요? 대가리야, 발이야? 대가리? 대가리 없어졌어, 벌써. 세월이 흘러서. 달만 남았어. 네? 그 바벨론 망하고, 메디파사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하고, 끝에 소련이 망할 때에 돌이 발을 치니까 우상이 가루가 돼버렸어. 그게 스가랴사당 시절에 스룹바벨이 진노된기인데 머리도 내놓으니까 태산이 무너졌어. 그 보여준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을 죽일 때 골리앗이 머리가 깨졌어. 알았어요? 그 모세는 이집트를 400년 만에 가서 유월절로 박살내버렸어. 그 다음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치러왔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룻밤에 송장됐다고. 그 이사 30장이죠?
다니엘 3장, 1장이나 3장에서 바벨론이 잡히는 다니엘의 친구. 3년 기도하고 바벨론을 이겼어요. 다니엘 2장에 바벨론 왕의 꿈을 꾸고 잊어먹었어. 세상 그런 왕도 있나? 지 꿈을 지가 모르고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박사들 놓고, 야! 너 박사들이지? 내가 지나간 밤에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거든? 너 알아맞혀? 못 맞추면 목을 잘라버려.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아무도 몰라요. 바벨론 초대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포로병 다니엘은 3년 기도해놨거든? 지혜 받아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박사도 다 죽어야 돼. 그래, 다니엘이 박사 살립니다. 그래서 한가장 보고, 나를 왕에게 인도해라. 내가 꿈을 알려주리라. 왕이요! 우상받지요? 맞아! 네가 말해, 이제 생각난다. 예? 우상받다. 그, 머리가 금이지요? 은이지요? 노시지요? 철이지요? 돌도 받지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다니엘 절해. 그게 진도병기. 다니엘이가 바벨론을 박살낸 진도병기다. 오늘 소련을 박살낸 75년도 역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도병기다. 그럼 따라하세요. 나도 진도병기 됐으면 좋겠다. 됐어요? 누가 못 따라해? 되라고요. 돼요. 스룹바벨 단체는 다 진도병기요. 입만 열면요, 불이 나가요. 한번 시켜, 쉬 보세요. 지금은 헛바람은 헛바람. 왜? 전쟁이 나야 돼요. 역사는요, 원수가 돌아야 나가지요. 원수가 들었는데 혼자 뭐, 달밤에 춤춥니까? 네? 원수가 들어야 일거리 생각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무도 역사 안 해요. 69일에 태면은 십자가 달려가야 돼요. 성경이 역사입니다. 예? 성경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낸 종이, 진도병기가.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는 메대파세요. 메대파사. 메대파사에 다니엘이 분명히 헬라와 싸우고, 메대파사 싸워가지고, 메대왕 다리오가요. 너희들이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의 기도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을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이는 알면서도 눈 열고 열사병으로 기도합니다. 왜? 다니엘의 진도병기요. 그 잡혀갔어.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예. 하지마. 아니요, 해야 돼요. 그 사자굴 집어넣어서. 사자가 다 뜯어먹었어. 안 뜯어먹겠대? 왜? 진도병기이기 때문에. 진도병기는 진도병기야. 명담이 있어요. 진도병기는 진도병기다. 그게 사자가 못 뜯어먹어. 우리 한국의 우리 재단이 진도병기인데 올해 핵심이 진도병기요. 소련이 와도 초막길에 박살난다. 시편 50편 죽는다. 그 세상 가고 쫓아와. 와서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45장 이사야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네매네 대기를 받으시니 하나님이 심판의 글자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왜? 진도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도요, 이 목사님 세상 거라고 74년부터 모든 예언이 다 햇빛이 밝았어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책자 본 것도 아니고 연대는 배우지만은 영적인 역사는 누가 말 못하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영원한 복음 다니엘 강의에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다니엘 강의 영원한 복음 읽어봤어요? 장춘자 읽어봐 좋다며. 그,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지, 이 중에서. 한번 읽어봐서요? 영원한 복음? 꿀맛이나? 따라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분파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베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제 7자를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정확하죠? 70년 사형이 내렸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 70년 되게 바벨론은 목이 잘라지고 메대파사가 등장해. 예?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나라도요 스가랴 1장 12절에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 만에 하나님 떠나서 소년이 측량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2장에서. 예? 그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기 때문에 언제 노했느냐? 1905년, 하나님 노해가지고 일본을 한국 붙여서 을사보호자 우리나라 넘어가요. 아무 조건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5년 있다 10년에 합박했어. 그 치고들 때는 이사 직장에 치고들 때는 65년이고 노할 때부터는 70년이거든. 그 1905년 더하기 70은 답이 얼마요? 75년이죠. 그때 학계를 깨달았다니까요. 75. 이 목사 학계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해방 왔어요. 그 영적 바벨이 망한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이 망하고 유다가 이제 나라를 세운다. 회복시킨다. 이게 이사 14장 가면 야곱아 돌아오라. 회복이다. 그 상대는 누구냐?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바벨론은 정치가 북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러시아가 같이 러시아가 망하면은 시원산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이사에서는 큰 구원인데 상대가 누구냐? 7불이 10불이다. 그 역사적으로 싸우는 구약의 5나라, 신약의 2나라가 우리가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마지막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 예? 바벨론 베사사 죽고 그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 그다음 다리오가 한 2년 하다 죽고 그다음에 파사 사람 고레스. 고레스 아죠? 고레스. 그럼 고레스 자, 한양경에서 6장 마지막 전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먼저는 다리오가 나왔죠? 이큰 다리오입니다. 548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레스. 그 고레스가 스룹바벨 해방령 내렸어요. 올라가라고.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은 성전지로 가라. 그때 4만 9천이 왔다고요. 그 와서 20년 만에 성전 지었죠. 그 16년은 중단됐고, 다리오가 명령돼서 4년 3개월에 성전을 끝마 에스라 6장. 알았어요? 5장, 6장. 학계 서거라 말 듣고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다. 4년 3개월 만에. 근데 그 성전이 12월 3일이다. 근데 80일 지나가서 느헤미야 때 생각을 쌓는데 52일. 그래서 12월 3일 플러스 더하기 52일. 이거로 정월 24. 답이 나왔어요. 나 그거요. 75년도 깨달았는데요. 막 춤을 췄어요. 야, 우리 하나님 계산도 잘하신다. 어떻게 저쪽을 땡겨서 여기가 붙여가지고 맞춰 나잖아요. 저기 땡겨서 역사에 맞춰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몸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만 남았어. 75년도 왔던 손들 봐요. 75년도 왔던 사람들. 75년 몇명 없어 다 떨렸어. 응? 여러분 요즘 왔다 이렇게 요즘 학교 언제 떨지도 몰라 또 언제 떨질지 몰라. 안 그러니까 안 떨지려면은 기록되었으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정월 24일 날 주님 만났는데 나는 죽으러 간다. 순교. 3일만 죽어야 돼. 그러면 이사야 이 고레스에서 봅시다. 44장에요. 이 진도병기를 먼저 말합니다. 진도병기 누구냐? 응? 답이 나와 있어요. 진도병기가. 44장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인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중건이 뭐요? 무너졌는데 다시 짓는다. 쌓는다. 70년 만에.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복구가 뭐요? 무너졌어. 다시 일으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게 이제 바벨론 70년을 무너뜨리고 파사나라가 와서 유다를 건축한다. 도와준다. 28절 크게 하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뭐 두말할 거 없어. 고레스가 누구요? 하나님 목자요. 그 고레스 욕하면 안 돼요. 응? 그 구약 고레스는 목자가 아니에요. 파사왕이에요. 죽어서 진짜 이 본문이 하나님 기름 부은 목자가 누굴까? 8장 1절에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알아요? 여덟 글자예요. 여덟 글자. 힘들어. 많이 살아서 봤어요.
하나님 감싸놔서 안 보여요. 보이면요, 난리가 납니다. 안 보이니까 이 정도지. 보인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 예? 막 대출받고 막 빚받아, 기밥사다 난리 나지. 하나님 감싸놓으니까 없다케.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이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도 본다 하면 거짓말이야. 언제 보는데? 그 날까지 돼. 7월 10월 가면요, 빛이 쫙,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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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온 태평양이 갈라져, 태평양이. 아, 김정은이가요, 태평양에 수소폭탄 실어봤네요. 그 미국은 겁도 안 내거든. 그런데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북한은 거짓말 안 한다. 분명히 우리를 하는 이유밖에 없다. 수소폭탄 시험하면 미국이 핵무기 받아야 돼, 핵받아. 한다는 거요. 그러게 부지깽이가 이제 불칠려. 그러면 이제 애급이 미국이 찌르면은 소련이 야, 이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 찌르면 북방이 내려와. 그때 동북에 소문나. 잠깐, 우리 건세가 나간다. 그래서 천국 미가엘이 동원돼. 다니엘 11장, 40절, 12장 1절이지. 미가엘. 미가엘 천사 알아요? 신약에는 미가엘이 올 필요 없어요. 예수도 맞아 죽어야 되지. 가브리엘 맞았대. 가브리엘 소식 전하고 미가엘은 계시를 건 거야. 계시를. 큰 전쟁을 해. 응? 그러면 여기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 못을 박아놨어. 고레스는 하나님 뭐야? 목자야? 뭐요? 원수야? 목자라겠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런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 하나님이 일을 하되 너나 난 아니고 한 사람 뭐 고레스를 택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여줬어요. 예? 메대왕 다리오 잠깐 2년 그 다음에 파사왕 고레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팔이 있잖아 메대 파사 우리 인체가요 성경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훈용입니다 다니엘 2장에 금신상이요 금송아지요 신상이 사람 모양 금머리 목과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적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또 돌만 남아서 돌 시대가 왔다, 돌 시대가. 그 70년에 돌 시대요. 그 75년도요. 그 1905년도 더하기 75년도. 이 은폐 시대가. 불공주파 꺾어지고, 시온산에 날리는. 그때 봤더라면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만나자고 이렇게 참아준 거예요. 고맙죠? 40년 기다려줬어. 20년, 여기까지 20년 된 사람도 20년 된 사람. 그러면 30년. 10년. 요거 이제 10년 된 사람. 10년간 됐어? 박집사 살려주라고 하나님 기다렸다며. 막 40년 전에 끝냈다면요. 동방에서 듣지도 못할 끝날 텐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지? 나 같은 죄인도 새 시대 가라고 기다려주신다. 그 말이야. 나는 뭐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하도 많이 기다려봤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꼭날것 같은데. 안 나도 괜찮아요. 나는요. 이미 역사는 40년 전에 났는데. 기다려야 돼. 위력이 붙어가지고. 뭐, 걱정 없어요. 기다려. 그 딸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재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녕 이루리라. 그분이 말해요. 그분이 하박국에 그분이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걱정 마로. 내가 고래서 하나 택해놨거든. 근데 지금 전통이 감춰 있어. 예? 내가 고래서 참 민망했나봐요. 내가 나를 설계하거든요. 그 2000년 예수님이 나 위에서 왔다니까 나 생명 빛이야. 내가 참 터드나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하죠. 참 유명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아, 너 참남댁이. 지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덤벼드는 거였고, 알면서 했다고요. 만약 내가 나와서, 내가 고레스다 하면요. 사람 웃기죠? 웃기죠? 나는 마이엘산 하스바스다. 나는 지능에 불렀다. 예? 난 구의사의 수술받을 하면요.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웃을게요. 여러분 안 웃지만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웃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래서 내 목자네 종이라 했다며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누가 해도 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나밖에 못한다. 아무도 왜? 족보가 이 목사님께 안수만서 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저는 사람 가짜고. 이거 올수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장로에 가서 목사도 하지고 나도 순이다. 내가 고래사 이거든. 우리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어. 염치도 없다. 양심도 없다. 응? 하나님 택하셨다는데 지가 말씨 종이래. 지가 순이래. 스님은 숙순이냐? 응? 다 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날참 사랑하시고 아꼈는데 내가 참 너무 불순종해서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잖아.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물건이 이렇게 선악과로 도망가졌는데 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대행도 듣고 아버지가 알아서 탁 치먹고 고쳐줘. 7월 15일 날. 응? 같이 갈 거요? 그거 묻지 말라고? 그 성경 다시 보시고요. 막 캐야 돼. 구석을 성경 깊이를 캐가지고 도대체 진도병이 누구냐 찾아야 돼. 진도병이. 그 예언서는 전부 진도병이면 증거하는 거예요. 난내 눈이 돌아가 그런지 난 그것만 보여. 여러분도 진도병이 보여요? 누군데? 고레스. 고레스가 진도병이야. 고레스가 베사사 목 잘라서. 응?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다니까요. 그 소련에 일까지 머리 목 자른 것은 분명히 스룹바벨이죠. 머리똘 내리면 태산에 편지되잖아. 그게 75년도라니까요. 그것이요. 밖에서 그라서가. 그럼 고레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대다. 이 예루살렘이 한국의 동방역사요. 그 구약 때도 그랬지요. 스룹바벨 가서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 고레스 사명은 성전 건축이야. 솔로몬 성전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지어야 돼. 그럼 45장 제목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베푸느냐.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받아태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서. 예수도 그리스도죠. 기름 부서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이 고레스 예수라 해요. 예수를 벌써 왔다 간 지가 옛날에 2000년 전이야. 여기 고레스는 아직 안 왔어. 숨어 있어. 본문 보니까. 그럼 그 고레스 사명이 뭐냐?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겠다. 열국을 뒤집어버리래. 소련을 박살내야 돼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유로운 권세요. 우리가 입을 열면요. 아무도 대적을 못해. 덤벼들지 못해. 왜? 이사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권세 받았어도 두 증인이 입을 열면요. 불이 나가요. 그 원수 소멸해버려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 고레스 계속 이름 대줬지요. 지명해 불렀는데, 내가 네 앞서 가서, 걱정 없어요. 고레스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 하는 거요. 우리 재단도 우리가 못해요. 53장에서 가면요. 난할수 있어요? 없어? 없다 했잖아.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몸만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면 일단 다 준대. 월급도 많이 준대. 몸을 빌려주면 다 준대. 그럼 잘생긴 몸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여러분 몸이, 천금, 여러분 몸이 얼마짜리야? 여러분 팔면 얼마 받아? 사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당신이 사겠대. 그래서 사고는 이땅다 준대. 자, 복 터졌다. 예? 이 구의사 그런 좋은 거요. 구의사 기둥만 되면은 세세 많거든요. 그 순종할게요, 안 할게요? 그래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걷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재물도 준대.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봐. 지명했죠? 고레스는 어디서 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했다니까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두 지파를 위해서 응? 인치놨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했느냐? 여호와가 맞지? 그럼 여호와가 정했다면 그래도 할 거야 안할 거야? 그 43장 13절에 내가 해마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하나님이 본문들 하는데 누가 뛰어들어? 예? 네? 그이 목사님도 이사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고해서 이렇게 깊은 역사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연대도 그냥 지나가 모르니까. 뭐 7장 65년 뭐 그거 전혀 몰라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수박밭에 가봤어? 수박밭에? 수박을 먹고 싶은데 돈 넣어서 못사 먹어. 수박밭에 냄새를 맡으러 가면 이 수박 냄새가 나요. 어? 수박이 퍼리 문지방 냄새나. 안 먹는 거, 먹는 거못 찾으면 안 먹는 거더 좋아. 그래서 가서 와서, 아, 수박 시큰 구경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딱 갈라서 먹으면 맛있죠? 그렇듯이 구원에 대해서 동방에서 알고 싶지요. 그러나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밭에 와서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고, 냄새 맡다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 주면 되잖아. 응?
여기다 단락할까요? 아, 준다 해서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룬다. 60장 가면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한 사람이죠.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최고를 주온 나라. 이름 줬어요. 제 이름이 대강입니다. 큰 대자, 백강자입니다. 내가 달라 안겠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 통해서 이 사람은 큰 빛인데, 대강인데, 그 대강이가 네 사람이야. 근데 하나가 진짜야. 그 다른 거다 죽었어. 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대강이 안 하면 하나님 망신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대강을 세웠는데, 대강의 말을 잘 들을게 안 들을게요? 들을 것 같아? 여러분, 속이 뺀데기 속이라서 안 내요. 성신이 와서 만져야 돼. 암말해서 녹여서 부드러운 몸 줘서 성신이 앞에서 땡기면 뒤에서 밀고 가. 함부로 봅시다.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도 없어? 자동차 없어요? 하나 사. 그 자동차 가다 고장 났어. 엔진이 안 걸려. 그럼 자동차 무용지물이야. 그러면 단차가 끌고 가, 단차가. 그렇죠? 그 힘은 단차 힘이라. 그 고장난 차는 힘이 없어. 여러분, 아담이 고장났어요. 아담 차가 고장났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힘센 다른 아담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 구원도 인간은 선악과로 망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고레스를 택해서 권세를 줘서, 말씀을 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내 일은 내가 하는데 누가 막겠냐, 이 말이에요. 막을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죠. 따라가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이렇게 세밀히 말씀하거든요. 고레스야, 넌날 몰랐지? 예, 난 알았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거든. 예, 내가 쓸려고 바벨을 못 가르고 수레바로 돌려보내놨고, 고레스 역사. 그것이 에스라 1장 역사에 기록됐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벌써 6시 다 돼가네요. 우리 몇 시에 설교했지? 네, 5시? 5시 40분 했지? 아니, 4시 40분 했지? 그 5시 40분이면 1시간 넘는데 벌써. 좀 많이 해도 야단 치지 마시오. 응? 야단 칠 거야? 자, 그러면 13절 가요.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당시의 뜻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불렀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죠. 이 성읍이요, 성각입니다. 백궁에는요, 최 목사는 성전 짓고 백궁에는 성하는데, 성각 고레스 하는 거요. 고레스 간 사람이요. 성각 본부도 몰라요, 사람들은. 성읍이 성각이요. 52일 했거든, 느헤미야서에. 자,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오늘 세계 무역하잖아요. 구스의 무역한 것,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가 누구요? 고레스. 온대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오락했단 말이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 동방의 원이, 가련한 민족,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가 심오박책합니다. 예? 인간은 알려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아, 내가 누구를 택해놨거든? 가서 두드려 패가 끌고 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가 고랬어요. 복음 받아놨죠? 그 초막절 시대가 오면은 고레스 시대인데 태평이 열려요. 예수님 초림은 인도양 시대야. 그 다음은 베드로 바울은 대서양 시대야. 그 다음 계시록에 사도행전은 태평양 시대야. 인치는 역사. 그래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따라온대요.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 영적 권세 역사로 끌고 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죠. 그 누구 하나님? 고레스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가짜야. 천주교 하나님 가짜야. 장로교 하나님 가짜야. 그 세일중앙교 하나님 진짜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요.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숨어 계셔. 왜요? 아니, 탁한 자만 와야 되지. 불택도 만들잖아요. 그 뭐라 계시니지? 어지기도 어지기만 어떻게 해? 그게 올 사람 오라고 감춰놨고, 올 사람 오라고. 와서 안 될 사람 오지 말라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강야 위로 9절의 아름다운 소식, 41장 동방사면 나갈 때는 전투에 감춰놨다. 지령이다, 지령이. 지령이가 돼야 돼요. 사람들 우리 보고 지령 이렇게. 인간 아니다, 사람 아니다. 지령이 뭐요? 벌레야, 벌레. 곤충이 곤충. 응? 지령이 마세요? 삶아 먹었어? 그게 토용땡, 토용탕. 지력이 굵은 거 삶아 먹으면 보신대인데 그 삶은데 안 먹어봤죠? 먹을 때 먹을 게 많은데 뭘 그걸 먹어? 그 하나님 우리 보고 넌 사람도 아니다, 지력이다. 또 41장, 야, 넌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 주제에 무슨 된다, 안 된다. 51장에 넌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인간이 뭔데? 아침 안개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택해 쓴다는 거요. 고레스가, 예? 그럼, 막, 맨발 보고 따라가야 되죠? 구두 신고 닦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벗으면 벗어봐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지옥 가야 돼요. 세세불못에. 근데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택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재림 예수, 예수가 아버지가 책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거 읽고 들으면요, 영원히 가서 산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잉? 이큰 무역이요. 대상이요, 대상.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요. 그래서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 아들 둘 남편과 같이 잘 살아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까치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서 그큰 가부 작은 가부 셋만 남았거든. 그래서 큰 가부가 며느리 보고 야, 내 몸에 씨가 없으니까 가서 잘 살아 시리 가서. 근데 누선 눈을 떴어요. 시는 무슨 시 여가 시가 있는데 뭐 저주가 무슨 시가 있어서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데 나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 따라가자. 그래서 시를 받아서 보아서 만나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니까요. 여자는요 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시거든요. 교회는 여자라니까요. 이 말씀 시를 받으면요 애가 태어나.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7절에 시온은 구하기는 남자를 낳았어. 그 남자는 누군지 알아요? 8장 1절이야. 순이야, 순. 고통을 당한 것 전에 해산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데 내가 임상했는데 해산하게 못하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수직에 나겠느냐. 여호와가 딱 치면은 나라가 허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알곡은 다 나오고 쭉쭉이 날아가고 세계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났지요? 그럼 진노의 병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앞으로 될 말씀을 다 읽어드려야 돼요. 깨닫고.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 진노 병기가 돼야 이 하지 사도는 못해요. 사도는 사도사며 십자가만 전하면 되고. 그 재림 때될 일들을 진노병이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245장의 중앙처대 한 구원자다. 보호자다. 예? 한 구원자요. 그 이름이 마이클 하세바스요. 학계 출발, 73의 구의사, 스룹바벨 재단이요. 그러면은, 진노병기로 끝을 맺겠다 했는데, 모든 성경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율법 때될 일, 은혜 때될 일, 한라 때될 일, 시험 때될 일, 그 다음에 5개월 때될 일, 후삼년 때될 일, 공중제일 때될 일, 전부 정해졌어요. 그 본문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진노병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을 맡겨서 사랑해서 큰 종으로 씁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지금 구름 타고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집을 박살내고 가는데, 가다가 바가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소가 12마리인데 12번째 소의 밭을 가로 성령이 역사했어요. 엘리야가 야 12번째 엘리사 보고 야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렸어요. 소 잡아먹고 따라갔어요. 야 소 잡았어. 대단하죠? 그럼 나도 야 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 아 들었어요? 야 반응이 없어. 그 사장을 따라갑니다. 아 요단강이 범람에 몸에 거둘 때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탁 치니까 강이 환해졌어. 그 따라가던 엘리사는 처음 봤거든. 대단한 사람이다. 그 따라갔어. 그 엘리사야 나 지금 사명 마치고 하늘로 가는데 뭐 구할 거 없냐? 당신 영감을 합쳐주세요. 맛을 봤거든. 자기도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줄지 모르고 기다려봐라. 그래서 불병거가 불병거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육체가 육체가. 응? 올라가는데 쭉 가는데 두루마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다 집어던지고 그 옷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인수인계라는 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기여 마병이요. 병기 마병. 엘리야는 병기야. 모세도 병기야. 그럼 여기 수르바벨도 병기라니까요. 마병이야. 이스라엘 지킨다니까요. 오늘 진도 병기만 하죠. 그래서 말하는 거요. 진도 병기. 하나님 진도의 날에 종으로 쓰겠다. 그걸 건세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죠? 그 우리 이제 다 단체거든. 여기 오면 두 증인 건세인데, 진도 병기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또 물이 흐르는데, 금방 배웠거든. 엘리야는 우리 계시나이까 낙신에게 갈라져 물이 신난다. 큰 오다 보니까 애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야. 그 물통도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대머리야 올라가라. 숨을 봤어. 그때 맛을 좀말 조심해지거든. 알아. 내 대머리 맛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뺏기도 생겨. 그러면 곰이 나와서 마음 두 명 뜯어먹었어. 많이 뜯어먹었다. 맛을 좀 보고 대머리 그 욕하지 마세요. 그 엘리사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영감 받아가지고 그 입을 잘했어요. 엘리야 누구냐? 이스라엘의 병기다, 마병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지켰다. 종말을 우리 제단을 통해서, 구리사를 통해서, 마일 살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기로 쓰신다. 여러분 뭐 북한 뭐 소련 중공업 무기 잘 하잖아요. 그다 얘네 저 불장난이 많고 다니요. 우리 하늘에 미가엘 천사 내려오면요 박살 납니다. 땅이 뭐 겁납니까? 겁내기만 두고 하지 말라. 보좌 위를 쳐다보라는 거지. 보좌 위를 쳐다보라. 그 고레스가 이사 당시 없었어요. 200년 후에 날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200년 후에 파사방 고레스가 날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야 이러면 고레스지 그 했을까도 탈곡했었다는 말도 정해놓고. 그렇다면 2700년 후에 이 서울 상도동에 구의사재단에서 마엘산 하사박 설교하는 걸 하나님 다 찍어 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폐 일어나고 자기를 무시하세요. 자기 지식, 생각, 뜻다 버리세요. 그럼 하나가 돼요. 말씀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 한자 받는다. 그 마귀 같은 말못 해요. 마귀는요, 함락 참소해. 우리 부족이 많거든. 막 뜯어먹어, 찔러. 그 마귀 얘기는 예수님 같이 기록되었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요, 아단 잡아먹고 예수 잡아갔어요. 마태 3장에서. 그 예수님 사주 금식기 됐어요. 마귀가 싸우려고. 그 성신이 예수 데려와. 예수님 갑시다. 한판 해야 되지요. 강제로 갑시다. 강제하니까 그런 예병이 있더라고, 용이 있더라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요? 얼마나 배고파 사주 금식했을게. 마귀 잘 알아. 그럼 이 돌멩이 떡을 만들어 잡수시오. 그럼 천지 창조한 예수님이 돌멩이 떡만 만들겠어? 그래. 돌멩이 떡하고 천지가 떡 때문에 사람은 떡이 가끔씩 죽는다. 응? 그 예수님 마귀 말안 들어. 아담은 들었지만은, 첫 아담은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그 계명 알고는, 어차! 이 사람은 진짜 날 만든 사람이지. 예? 그게 지금도 발각한다니까. 뭐가?
그 뱀이, 그 마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 속에 들어와서 마이가 밤낮 참소하고 자꾸 괴롭혀.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게 총 제목이에요. 여호와 앙망하면 뭐 준대, 세임 준대. 그 요즘에 세임이 오는 것 같아 좀. 피곤이 없거든요. 여기 딱 서면요. 계속 말이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듣기 싫지만은. 예? 듣기 괜찮아? 오늘 밤새워 볼까, 그럼? 난 할 수 있어요. 밤새워. 여기 밤 어디서 가살 많아, 여기. 그치? 이렇게 역사는 우리의 역사지. 사람 역사 못합니다. 예? 나는 공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도 변기를 보냈다. 응? 이사 1장에 하나님이 탄식해서 자식들 보고 너가 나 벼르네. 그 벼르는 하세요. 진도 변기요. 이사야 시대 진도 변기 같다고. 예? 이사도 둘이 예표와 순. 그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50장 보면 종의 목소리 들으면요. 세상이 불바다 돼도요. 이 말씀 밝혀놓고 그 속에서 보호받는. 종의 목소리 듣는 누구냐? 14만 4천 명. 고래에서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예?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요, 여러분 다 쫓겨나고 이게 부자도 다 없고요. 잘난 사람들, 응?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은 감춰놓고 역사해요. 예수님도 30년을 감춰놨어요. 나사렛 동네, 거지촌에, 목수 요셉 집에 감춰놓고, 예수가, 나사렛 동 살고, 소꿉장을 하고 살아났어. 그, 느닷없이 때가 되니까, 유대 강좌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과 탈게요. 사람들이 지금 웃을 일 아니요. 우리 어제 같이 장난치고 살았는데, 응? 저 사람이 뭐 들리긴 들렸다. 회개하라! 천국 왔다고. 그러고 나는 위에서 왔어. 우리 같이 살았는데, 위에서 왔대. 거짓말이야. 너는 땅에서 났어.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초림 때도 그랬어요. 예? 나는 위에서 왔다고 안 했어요. 예? 얘는 같이 살았어. 근데 사명만 받았지. 사명만. 그 시간은 다 됐고, 응? 자, 13장 마치야. 14장은 주일날 설교 같긴데, 고문학교 건너갈까구만. 여러분 집에 읽으면 돼. 여기 6절은요, 멸망자의 고통. 그 바벨론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하는 사람, 바벨론의 고통.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바벨의 사상에 살다 고통받을 거. 6절, 8절 말씀했고. 자, 6절 봅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70년에 박살낸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나, 마음이 녹아요. 응? 지금 뭐돈 따지고 뭐 돈이 있나 없나 따지고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 돈이 안 녹아, 마음이 녹아. 큰일 났죠? 마음이 녹아.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죽는 고통이야. 죽을 때 애기 낳는 고통을 하고 죽어.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붉고 까트리로다. 왜? 불타 죽어 전부.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한국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인을 죽인다. 메시아는 죄인 살해받죠. 예? 죄인들 다 모여라. 내가 죄 때문에 전도했는데 이번에 죄인 때는 죄인을 모아 죽여버려야 돼. 이거 아마겟돈 악을 시작할 때. 선만 남겨. 어떻게 선이 되게요? 간단해요. 읽고 들으면 돼. 읽고 들으면 선을 만들어준대. 그, 안 읽고는 성경 안 읽고. 듣지도 않아. 그러면, 듣는 사람, 성경 듣는 사람, 귀가 열려서 잘 들리는 사람. 잘 들려? 그럼 집에 가서 성경 읽어요. 하루 몇 장씩. 두 절? 한 절? 그럼 일주일에 한번 읽어?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읽어? 밥은 하루에 몇번 먹어? 세번 먹지 마. 성경 안 보면 밥도 먹지 마. 응?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끝났다. 그다음은 고레스 시대다. 지금이 고레스 시대인데 숨어 있으면 안 보이대요. 바벨론은 망한 것들이 바강한대요. 망한 것들이 바강해 지금. 망한 정권이 교권이 바강한다고. 육자비가. 근데 진짜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아마겟돈에서 악을 사치하면 선만 남아. 그 선이 들리면은 선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 인물 먹고 썩지 않은 변화책이 돼. 인물 먹어야 돼. 그래서 소돔과 같이 돼. 소돔과 같이. 19절 보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던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소동고모라가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8장에 바벨을 불받아 됩니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거기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바벨론에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바벨론 궁성에는 부자들이죠 신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신랑은 여우새끼입니다 여우새끼 공동묘지 여우들 화려한 전에는 들떼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망했죠 그다음 14장은 회복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 정부는 북쪽에 있다 14장 12절에 아침마다 계명성이다 스탈린이요 그게 천상 아니에요 그게 성경 보는 관점이 오늘 사도들은 예언서 손대면 안 돼요 예언서는 진노 병기할 일이지 너희들 손대지 말라 너희는 예수가 이르는 마태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만 응? 예수의 메시아만 전하지 왜 예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진노 병기다 택해놓고 맡겨놨는데 왜 남의 것을 손을 대니 도둑놈아 이 말씀 도둑놈들아 그 예레미야 3장에 말씀 도둑놈 도둑놈이 있어요 우리 서울 강단에 전부 도둑놈이 설교합니다 말씀 도둑놈이 새언약도 제대로 먹고 새의를 또 걷어붙인다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가 안 보이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계시록도 안 보이지. 그 시대 법을 만족하면 그 다음 시대 법을 가면 되는데 불태자는 속인 기먹으려 안 돼요. 그렇게 바벨론 망했어요. 세계 바벨론이 1975년도 5월 15일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 좀 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대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노라 진리의 용사들 닮아쳐 나가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죄만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짐을 맡겨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죄없다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갈 길은 다시 연이니 다시 은혜 말씀에 초점 맞춰서 읽고 듣고 복종하면 될줄 믿습니다. 복종의 마음을 주시사 다시 온산의 천년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노병기로 아버지께 택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가 진노날에 불탈 때에 사는 길이 이 큰 군 이사의 내용이 아닙니까? 새언약 새일 새 시대가 있는데 새 시대 가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명수 목사 11초 바쳤습니다. 성격과 가정에 천년 시대 안식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